아두셋, 아두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이럴입니다. 2518 전시 준자 핵심 체크 노동법 제16개 정판 제3회도 261페이지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성립 243챕터 단체협약의 강식부터 보겠습니다. 삼마이럴TV 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1번의 실질적 요건, 당사자간의 합의, 방관례관의 민법의 인사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방관례관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번의 형식적 요건, 제31조, 단체협약 작성, 제1항,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에서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그 시점을 명할 수 있다. 방관위원회 서면의 작성, 동그라미 1번에 존중의 조치를 없애기 위해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협정, 약정, 각서, 구속서 등 명칭은 관계없다. 방관례 2번에 서명 또는 날인, 동그라미 2번에 서명, 모임이나 기념 날인도 유효하다. 대판, 해남방은 아니오. 동그라미 2번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행정고 소송을 할 수 있다. 3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으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요건을 갖춘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은 가질 수 있다. 끝내보겠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규범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의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중 제31조 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춰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취업직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는 회사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처리에 책임과 절차를 규정한 사후처리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 이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 시행하고 있으나 사고 처리 규정은 조합원 이외의 직원의 근로관계도 직접 규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이 계속하여 시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노사 쌍방의 서방 날인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사고 처리 규정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62페이지에 3번의 단체협약의 신고. 1번, 15일 이내에 당사자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번, 행정관청은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방관 3번에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효력 발생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체결일. 방관 1번에 합의서, 각서 등의 표제에 관한 합의서면은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양가로 이번에 단체협약의 엄격한 유식성은 협약 당사자의 협약 내용에 대한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함과 더불어 그 형식상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 있는 것이므로 서명 날인 대신 서명 무효를 할당해 이유로 볼 수 없다. X인데요. 왜 X인가 보겠습니다. 1번 X인 이유는 단체협약은 반드시 그 명칭과 형식이 단체협약서라는 이름으로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 명칭과 형식이 협정, 약정, 정관 등 어떤 것이든 일정한 협정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심지어 각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된다. 양가로 이번에 단체협약은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4조 1항의 취지가 단체협약이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 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 당사자를 명확히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 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단체 협약에 대한 서명 낙인 대신 서명 무효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현행법은 판례 태도에 맞추어 이제 이후 개정된 것이 단체 협약의 당사 쌍방의 서명도를 날인하도록 하였다. 양가로 3번. 단체 협약의 성질에 비추어 반드시 노동조합 총회에서 비준을 얻어야 한다. X. 현행법에서는 망언으로 노조대표자에게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의 비준 없이 노조대표자가 유효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양가 4번에 단체 협약의 당사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X. 두 번째 X인데요. 30일 이내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양가 5번에 단체 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영향으로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양가 6번.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체 협약은 무효이다. X. 단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행정관청의 신고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양가로 7번. 행정관청은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X. 행정관청은 단체 협약 중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없다. 263페이지. 244쯤부터 단체 협약의 해석. 방으로 1번. 단체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방위 당사자와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의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정할 수 있다. 방금 이번에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3번.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X 질문 보겠습니다. 양가를 보내 단체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행정관청의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X.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단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 협약이 정한 바가 없더라도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그에 관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X. 당사자 쌍방 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의 견해를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양가로 3번에 노동위원회는 단체 협약의 해석에 대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된다. X.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단체 협약의 이행 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협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재수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X. 협약 당사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중재수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